영양제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할까요?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제는 따로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네,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B, C, 마그네슘입니다. 이 중 유산균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의 우선순위는 수면, 운동, 영양, 스트레스 조절, 정기검진이고 영양제는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줍니다. 특히 임신기간이나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 갱년기에는 영양제도 달라져야 합니다. 네, 임산부용 종합영양제 유산균 오메가3가 기본이고 비타민 D 철분제는 피검사를 보고 필요 용량을 잡습니다. 필요시 글루타치온 요오드를 추가합니다. 갱년기는 기본 영양제에 비타민 D, K2를 추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비타민 K2는 뼈로 칼슘을 이동시킵니다. 다만 영양제의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 기능성 성분인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도움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자기 전에 꾸준히 복용하세요. 장 유산균보다 더 먼 길을 가서 생착하기 때문에 수가 느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무턱대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으면 흡수를 방해하거나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철분은 다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니 빈혈이 없으시면 철분제를 빼시고 철분과 다른 영양성분은 4시간 떨어뜨려 복용하세요. 유산균 철분제는 식전, 대부분의 다른 영양제는 식후 하루 2, 3회 나눠서 복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비타민 B는 불면이 있는 분들은 늦은 저녁 복용은 피하세요.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이왕 먹는 영양제, 현명하게 고르고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